을묘년 배미월 신유일 무자씨의 태는 50세 여자 자주예요. 신유일지 미월에 자식이 태어났어. 자, 뭐는 사주로 보일까? 을목 키우는 사주. 을목표는 자주. 항상 목을 바라겠잖아. 목 있잖아. 목이 근이 있으면 약초잖아. 약초 키우면 살도 맛있지 뭐. 알면서도 말을 아꼈나? 근데 목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병화잖아. 병화가 태양이 없잖아. 태양. 태양. 그게 흠이야, 흠. 병화가 태양이 없다. 대운이 사오미를 타면 되는데 사오미는 오지 않잖아. 내 인생에 사오미는 없다. 여름은 없다. 그래도 묘미 자체가 을목이 표출했기 때문에 목은 왕성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먹고 산 데는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미토가 여자잖아, 여자. 미토 있으면 음식 솜씨 있고, 아파트라고 했잖아. 아파트도 한채 있고, 잘 살잖아. 또, 금생수 수생목을 하잖아. 윗사람 잘 받들고. 나름 목이 잘 돈이니까 계산 이게 잘 돈이다, 뭐, 이게 돈. 약초 키우는. 이런 사람들 조상 제사도 잘 모신다고 말이야. 조상을 생일 때는. 여름이죠? 여름에 태어난 신금. 안 좋아요,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신금 화를 굉장히 싫어해. 경금은 화를 반기고. 근데 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여름에 물이 필요해, 필요잖아. 여름에 물이 필요하잖아. 이 네. 삼복도이니까. 근데 내가 구름이 돼갖고 금생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름도 돼. 비를 만들어내. 비가 근이 없어. 큰 비는 못 만드는 거야. 이슬비 정도. 이슬비, 가랑비 정도 만들어. 그렇게 남 좋은 일 많이 안 해. 남 좋은 일 많은 사람이고. 남 좋은 일 많이 하고. 음식 솜씨도 있고,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신유, 3대 자존심. 자존심 세고. 양날의 칼. 처음에는 사람들이 칼을 두개 들고 있어요. 접근은 못하지만. 접근해서 보니까 괜찮거든. 사람 접근을, 쉽게는 접근을 못하지만, 사귀어보니까 괜찮은 사람. 의외로 따뜻한 사람. 여자 묘월성은 삼복도에도 찬물 샤워를 못한다. 병이 나도 병명이 잘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또 신유가 스피커도 돼. 스피커 두 개를 차. 유가 입이라는 의미가 있어. 입. 그래서 스피커. 노래방 잘 갔거든. 노래 좋아. 간이 지동이죠. 유가 왕지죠. 집안에 왕이 두명 있어. 그러면 안 되죠. 한 명은 왕이 한 명이라 하지. 그러면 남자 같으면 이거 바람피는 사주야. 근데 여자란 말이야. 남자는 밖에다 왕궁을 하나 더 지어. 그래서 바람피운다 그러는데, 일단 부부 배반살이야. 만나면 자충을 하고 서로 다툰단 말이야. 칼두개 들고. 그런 모습. 어쨌든 금생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인기 있고 괜찮고. 자유기문도 되고 자유파도 되는데, 좀 결벽증이 있을까? 자유파가 되게 결벽증이, 임계일간이 자유파가 있으면 결벽증이 있으면 이것도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운세가 갑목이니까 장례 아니면 장례 역할. 또 그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막면일이야. 틀림없어. 티는 준비성 강하고 마무리 잘하고, 단, 대장에 문제가 있다. 지금은 50이니까 무자들, 무자들. 신금화 입장에서 보면 식장 되니까 일 열심히 하죠. 일 열심히 하니까 돈 벌고 잘 살고 있어요. 지축대운, 월조 천극지축, 환경의 변화, 월급쟁이 사표 쓰는 대운, 사업자는 어떤 변화를 준다. 그래서 회자축 자체로는 조우도 해결되고 괜찮아요.
식당 돈이라 돈도 벌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겠네. 비급등을 타가지고 놀러만 다니지. 화가 없어서 관상이 없어서 직장이 없다, 남편이 없다가 아니라 간섭받기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근데 심금 자체는 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화가, 예를 들어서 모토 대신에 정 왔으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묘진도 제동을 타고, 목이 모광들이기 때문에 잘 나가. 운도, 앞으로 운도 좋고, 괜찮은 사람. 이 신유일주 올려주신 분 나오셨나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아요. 착하고, 대풀기도 잘하고, 또, 모든 걸다 잘하고, 말다툼도 잘, 말대꾸도 잘안 하고, 좀 늦게 결혼해서, 38에 결혼을 걸랑이네. 38? 네. 38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무자가 되는 거예요. 바꿔도 없이. 유중에서 경신금 안 나갔죠? 무자. 남편도 조금 상관에 가니까 남편도 똑똑하네. 네. 근데 돈에 대해서는 좀 악착같은 성격도 있고 무기하물해서. 남편은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네. 아, 일하는 까먹어 버렸는데 보니까. 일에, 한 가지를 네, 한 가지 옆도 전념해. 쳐다보지 않고, 예. 그건 옆도 사실. 쳐다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네, 한 가지 일만 열심히. 아, 네, 소방이. 무자 입장에서, 자기 무자, 남편도 처에 대한 애착이 강할까? 예. 처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하지. 늦게 돈에 결혼했기 대한 애착, 처에 대한 애착. 왜냐면은, 자기가 깔고 있는 자리에 개수하고 암압을 했잖아, 명암압.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남편 입장 토생금은 간이 지동이잖아요. 편간. 그러면 옆도 안 보고 일 열심히 한 거야. 전념해, 자기 일에 아주 전념해.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일심 전략. 마누라한테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만. 아직까지는 돈은 잘못 벌고 월급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저기 뭐야, 엄마하고 같이 살수 있을까요? 엄마가 인성이죠. 예. 그게 이제 일지의 인수가 합을 해오면 엄마 모신다 그러죠. 상관이 합을 해오면 장모 모시고 산다. 막 그런 게 있어, 격부에서 보면은. 엄마가 여기서 누굴까? 엄마. 개미가 엄마가 엄마신가요? 개미잖아. 왜냐면 을묘가 금국 먹으니까 편제니까 여기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가 아버지고, 여가 엄마야. 이게 정화가 있죠. 정을기. 을모가 꼭 경금하고 합을 했는데, 을경 합을 했죠. 근데 미신유가 있어요. 아까 공룡을 보자 그랬죠. 배달했는지. 근데 이거 엄마를 모시더라도 다른 형제가 가끔 모시고 가지 않을까? 자기가 모신다고? 아, 지금 서로 모시려고 하긴 하는데, 작은 딸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큰딸이 이제 같이 살다 가니까. 지금 보니까 서로 모시려고 그러는 거야. 네, 서로 왜 모시려고. 그러면 신중, 형제가 공협돼가지고 예. 신중에 여기 정화 있죠? 여기 예. 임수 있죠? 여기 을목에 경금 있죠? 서로 합을 해야 가잖아. 예. 나도 여기서 을경 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형제들이 나타나서 생각지도 않게 내가 모시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다른 형제가 나와서 자기가 모시려고 좀 하고 있는 모습이야. 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 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가, 작은 딸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잘 결정이 안 돼서. 그런 모습이야.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월지하고 일지의 동역도 보자.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배달은 형제도 있을까?
아, 없어요. 아까는 있었잖아. 네, 배달은 현금 없고. 아까는 있었어. 근데 이것 좀 모든 것은 아까도 했죠. 모든 논리가 100%는 없어요. 역학이란 것은. 전에 한번 올렸나요? 아니요.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수강생 선생님께서 전에 한번 올렸던 사주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안 올렸어요. 수강생 부자신 안 올렸어요. 사이 올리면서 그 자기 딸 얘기했어. 사위 올리면서 얘기했다는데? 네, 사위 올릴 때 잠깐 물어봤지. 이렇게 저기 지금 같이 살래니까 큰딸이 이제 이게 큰딸이 걸랑이요. 근데 같이 살자 가니까 같이 살아도 되나 그거 알고 싶어. 그럼 선생님 딸이에요? 네. 딸?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위에 올리면서 이걸 잠깐 올렸다고 그러네, 우리 여기 선생님. 나는 그거 기억 못 하는데, 선생님도 기억력 대단하시네. 네. 근데 같이 안 살았었는데, 이제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해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올린 사주는 두번 올리지 마세요. 예. 왜냐면 올리고 싶은 사람이 줄서 있기 때문에 같은 사주를 두번 올리면 그 예의 어긋나거든. 예. 예. 줄서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거 뭐 지나간 얘기고. 예. 일단 여기에 대한 질문 또 있을까요? 같이 살면은 탈이 없을까요?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뭔 무슨 탈이 있겠어? 서로 모시려고 뭐 엄마 입장에서는 좋지.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장녀고 그 네. 저 뭐야 이 월일지에 신금은 그러면 딸은 두 번째 딸이고 그렇습니까? 여기 이 명주가 장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미신유의 신금이 둘째 딸도 있는 모양이죠? 네. 예. 지금 저 둘째 딸하고 같이 계시는데 큰딸하고 살아야 될까? 이제 이게 궁금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네. 지금 작은딸하고 사는데 큰딸이 살다 가니까 예. 큰딸하고 살아도 괜찮은가, 그거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제가 없으니까.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지금은 거의 아들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딸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딸이라겠는데 노래 좋아해요? 네. 신도 네. 노래방 잘 가고 네, 노래 좋아해. 유금 기쁨조라겠죠? 유금 깔고 있으면 기쁨조 케이락 베풀기 잘하고 착하고 어른 존경할 줄 알고 아까 내가 알되고 결벽증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 있을까요? 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결벽증도. 네, 나가서 물사 먹는 걸잘안 먹고 집에 있는 물만 먹으려고 신금의 하니까 보석 까칠한 데다가 자유파가 걸려 있으니까. 아 이거 까칠해요. 그런 거 돼요. 이렇게 좀 까칠한 결벽증이 좀 있어. 예, 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저기 모자가 자녀인가요? 딸 하나 있는데. 선생님? 예. 모자가 그러면 자녀예요?
제가 다네요. 모자가 자녀, 이제 지금은 을묘지, 키울 때는 을묘지만은, 모자가 자녀가 되지. 그럼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건강. 건강? 네. 건강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눈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눈, 그건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눈은 사실은 병정화가 눈인데, 여기서. 눈하고 시력 보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눈 수술 안 해도 될까요? 눈? 네. 수술은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시력이 애 낳고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해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아니. 의사가 판단하는 거, 의학적인 판단이고, 우리는 사주하고 분석을 해주는 거고. 미의 정화가 저게 눈으로 보나요, 그럼요? 예? 미의 정화. 시력이에요. 저게 언니 낳고 시력이 안 좋아졌습니까? 미의 정화가 미중의 개수 평화? 밑에서, 네. 미중 평화. 여기서는 그게, 미중 평화를 보기는 좀 그래. 네. 하여튼, 천간에 병정화가 있을 때, 임계수 나타나면 시력 안 좋은 것은 거의 그말 확실해요. 아, 예. 미중 평화 가지고 시력 안 좋다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을 거. 아, 어떤 예. 논리도 말이 안 맞아. 네. 이 사주도 이쯤 하면 아, 해라, 예, 올해, 이해 되죠? 저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네? 올해 오는요. 갑진년? 네. 갑진년이면 묘 중에서 감목 나왔죠. 묘는 내 띠죠. 오늘 활동 무대도 되죠. 직장도. 직장 생활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안 지금 하고 안 있어요. 한다고? 그럼 네. 직장을 해야 안 되잖아. 직장 생활 안 되니까. 자, 묘 중에서 갑목이 나왔잖아요. 갑목이. 그러면은, 신금한테는 갑목은 정재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월목 쓰다 갑목 쓴게 직장의 변동수가 있는데, 직장 생활 안 하면 그건 의미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진을 달궈서 묘진, 진미, 진유, 좌진, 큰 의미 없네. 그래도 좌진 식상국을 짜니까 사사분기 10월달 들어서가지고 뭐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 일한다고 하긴 하는데, 애기가 아직 어리니까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혹시 문서 잡을 일 있을까요? 금년에? 아, 지금 사는 집이 재개발된다고, 재개발. 재개발, 예, 아파트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걸랑요? 그럼 문서 잡을 일 있네. 아, 예. 진토가 신금한테는 문서죠. 항상 일지합으로 들어와야 돼. 진합으로. 아, 네. 일제 문서 합 들어오면 문서 잡을 일이 올해 지금 아파트가 짓는다고 하니까 그게 있다. 문서로 그러고 좀. 이제 좌진 수국 식상국을 짜니까 천간에 네. 계수도 있는 데다 강해지니까 금성수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로 봐요. 여기서 4사분기에서 수국을 짜니까 4사분기가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10월 좀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 아마 나갈 거야. 나가지, 이런다고. 일을 하려고 마음은 막 먹고 있지. 아직은 안 가고 자. 있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질문 예. 있습니다. 예. 저기, 지금 현재 무자를 자식으로 봤을 때, 그 밑에 또 자유파가 있어서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떤지요? 좀 파란 것은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갖고 다투는 모습이거든. 자. 이게 큰 싸움은 아니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는 모습으로만 보여. 아, 지금은 근데 또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자가 아까 남편도 되잖아요.
남편하고도 찰파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툼을 못 이기다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싸우는 걸못 봤어요. 다투고 그런 거 아직까지. 출산할 때 수술했어요? 자유파. 네, 자유파가, 수술했어요. 수술이 그 자궁수술. 네, 아기 그러니까 유산도 되고. 자유파가 있거나 잠이 원진 있을 때도, 순산이 안 되고, 수술로 다녀달라. 큰애 하나 이제 유산되고 이게 애기가 이제 수술로 났어요. 유산 한번 했다겠죠? 네, 첫애 유산하고 두 번째 근데 뭔가 첫애 유산인데, 혼전 유산은 없었을까? 여기 애 우애로 두번 했으니까 유산은. 혼전 유산, 결혼 전에 아,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연애 결혼했어요? 아니, 중매요. 정말 연애 결혼했으면 그럴 수도. 왜 내가 물어보냐면은, 예. 묘가 알이야, 알. 아. 여기에도 점을 하나 찍으면 알 난자가 돼. 여기서 묘가 칼이거든, 묘가. 칼이들 알을 깨서 묘충이 되게 유산이 많아. 그래서 연지니까, 일찍하니. 그렇게 혼전 유산했나, 내가 이제 그걸 맞을 그런 수걸 있는지 확인해 본 거. 그래서, 연지하고 일지에 묘충 있으면 혼전 유산이 맞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본 차원에서 물어봤어요. 네, 없었어요. 예. 선생님, 다른 질문 좀 하나 하려고요. 그 일주하고 대운에서 같은 운이 왔을 때는 어떻게 보는가요? 어떤 거? 일주와 일주? 일주가 같은 또 대운에서 왔을 때. 그건 복음 안 봅니다. 대운 복음은 없어요. 아, 네. 대운 복음은 없는데, 대운에서 복음인데, 세운에서 복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복음 크게 걸려. 근데 대운 자체로는, 대운에 복음 걸리면 10년 동안 무슨 헌거 걸일 있어요? 대운 복음은 안 보고, 대운 공망도 보지를 않습니다. 10분간 휴식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